안녕하세요. 울산 설매화꽃무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은 뱀띠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유축 이분들 뱀띠, 닭띠, 소띠 이분들 삼재 지났다고 마음 놓고 지내시는데 우리 이제 무속인들은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하고 달라서 이제 후삼재라 그러죠. 삼재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바람이라는 게 폭풍이 불고 나면 이제 잔바람이 남는다. 응. 그 후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 후에 아직 5월, 6월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 기운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피해가는 요령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4세 기사생 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힘들고 삼재로 지치고 피곤에 쩔은 몸이 이제는 조금 편안해질까 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애, 더 특히 연애. 내가 지금 연애를 해가지고 인연을 만나서 인연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데 이분들은 5월, 6월 이 시기는 지나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어오고 재작년부터 이어오고 뭐몇 년, 5년, 6년, 10년까지 그 이어진 그런 인연자들 올해 결실을 맺고자 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5월, 6월 지나고 결혼을 하셔도 된다. 지금은 여러모로 보나 이분들이 마음은 조급한데 내가 먹은 마음만큼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요분들 기사생 분들은 직장에서도 나는 늘 조급하고 나는 늘 앞서가고 있는데 이분들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시고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이세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고 뒤에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와 줬으면 하는데 따라와 주진 않아요. 오히려 나한테 반기를 드지. 옳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전적으로 따라 주진 않는다 말씀이에요. 내가 바른 소리, 쓴소리 한다고 한들 내 말이 그렇게 먹히지 않는 때다. 5월, 6월 지나고 나서 내 목소리를 조금 높이셔도 되고, 그전에는 조금, 이게 내가 여기까지 부하가 침이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잠시 잠깐입니다. 5월, 6월. 두달못 참습니까?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 삼재 바람이 불고 불때 내가 버티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나왔는데 지금 5월, 6월 못 견뎌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 조금만 더 눌러주고 조금만 더 참아주고 어쨌든 꽃길 열리고 꽃세상 열립니다. 이분들 결혼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말로 직장에서도 우리가 승진운도 들어오고 이분들은 5월, 6월만 지나면 조금 편안해지고 순탄해지니까 그거를 갖다가 명심하시고 유념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끝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런 마음보다는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시를 조금만 기다리시면 언젠가 언젠가 우리가 10년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20년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5월, 6월만 넘기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아, 제가 34세 뱀띠인데. 예, 좋은 날 옵니다. 예, 무조건 좋은 날 옵니다. 예, 피디님은 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은 뭐 말씀 안 하셔도 잘 풀리고 있는 때 아닙니까? 바쁜 게 좋은 겁니다. 여기 34세 기사생, 여기 PD님도 계시지만 다들 바쁘게 지내세요. 연애하는 것도 잘하시고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욕심도 많으시고 잘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6세. 예, 46세 정사생 분들. 이분들은 삼재 지났다고 마음 놔서 될 일이 아니다. 예, 34세는 그래도 기사생 분들은 내가 갖고 온 만큼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조용히 묻어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다. 5월, 6월 46세 정사생 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다물고 있어도 주변에서 많이 흔들어 제낀다. 근데 오히려 저 무속인 입장에서는 남들이 흔들어 제끼고 나 안에 강한 변화운이 일어날 때는 좋은 쪽으로 제가 유도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변화 이동의 운이라는 게 이사를 한다던가 오히려 이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의 적기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은 움직이시고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그걸 지금 그 몫을 잡아가지고 당장의 빛은 못 보더라도 내가 그 시기에 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투자를 했구나. 항상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이분들은 오히려 그 운을 갖다가 이용을 하셔가지고 돈 들어오는 시기, 변화의 시기를 좋은 쪽으로 편승을 해가지고 금전을 좀 크게 불릴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하시고 5월, 6월 놓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먹은 거, 내가 지금 노리고 있었던 거, 이제는 손에 쥐고 가셔도 되는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사 하시고 싶으신 분들, 우리가 늘 방향 따지고, 삼살방 방향 따지고 하지만, 이동하셔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분들 한정입니다. 갑자기 5월, 6월에 내가 지금 이사 당장 해가지고 문대를 갖다가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사를 마음먹고 계셨던 분들 5월 6월 놓치지 마시고 이사하시고 내가 당장 내가 자리터져 옮기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눈에 찼던 거 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갑작스럽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겠죠? 이왕이면 꽃길로 가시라. 제가 그쪽으로 분명히 제가 길은 열어드립니다.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가? 내가 인간 마음으로 고민해봤자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무속인으로 왜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어른들의 말씀을 제가 이제 실력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 방향이 좋다. 이 방향이 좋다. 이왕이면 이 동네보다 저 동네가 좋다. 제가 확실하게 조언해드리고 좋은 쪽으로 가실 수 있게 책임져드립니다. 저한테 오시면 되겠어요. 네. 아, 문서원 있을 때는 상담하러 가라. 이게 정답이겠어요. 예. 네, 그럼... 내가 지금 강하게 내가 지금 뭔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때 이왕이면 목 좋은 거, 좋은 거 질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이제 길은 인도해드립니다. 그럼 연애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46세? 46세 정사생분들 건강 괜찮아요. 이분들은 자기관리 철저하신 분들이시다. 이분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병이 생기지 신체적으로 병 생기는 시기는 아니에요. 5월, 6월에 신체적으로 병이 크게 오는 시기가 아니라 시달리고 시달렸지만 오히려 이 양반들은 편하게 지내지고 편하게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냥 주변에 뭐라고 한들 나만 굳건하게 마음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변화의 운이라고 한들 주변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변화의 운과 주변에서 변화를 시키고자 흔드는 운은 다르다. 이 46세 정사생분들 주변 변화에 내가 흔들리는 때가 아니라 내 기운 안에서 움직여도 되는 때다. 5월 6월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의 운이 열렸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연애해도 되겠죠? 연애하시면 됩니다. 연애에 뭐 때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운이 열렸을 때 네,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내 눈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시기에 놓치지 마시고 예 연애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여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바람에 우는 연애는 아니다. 진지한 연애? 예, 진지한 연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네요. 아이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58세 뱀띠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58세 의사생분들 여기는 제가 사유추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삼재 신축년 한 해 고생하시고 이민년 한 해는 이제 좀 풀릴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1년 이 시기 몸 좀 사리셔야 돼요. 건강도 챙기시고 검진도 받아보시고 이분들은 다른 것보다 건강 쪽으로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 5월 6월 이 시기 내가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다기보다는 건강검진에 적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 관리하러 검진하러 병원 꼭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이것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1년이 나한테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보다 조금 세게 치고 들어온다. 우리 삼재 기운보다 후삼재 기운이 제일 세게 강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58세 의사생분들. 그러니까는 다른 거 다 걱정할 거 없이 다른 거 다 고민할 필요 없이 건강만 먼저 우선적으로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금전이라는 것도 따라주고 다음에 운에 더 좋은 때에 좋은 시기에 돈을 모으고 금전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거지 몸이 상하고 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 다 밀어두시고 그동안 내가 바쁘고 삶에 지쳐가지고 검진하는 시기를 미루셨던 분들 무조건 검진 가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은 후삼재가 건강으로 칠 수도 있겠네요? 예, 이분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후삼재가 건강으로 치시는 분들이시다. 1년 동안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은 없고 사업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올해 일단은 지나셔야 되고 내년도 당장 내년 초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는 괜찮지만 사업 추진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기는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재풀이 같은 것도 58세 뱀띠분들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후삼재도 물론 삼재풀이 합니다. 삼재풀이 하시면 오히려
나쁜 쪽으로 움직였던 그 기운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향전환이라고 하죠. 나쁜 길로 가다가도 처음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세합니다. 조금 꺾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이가 벌어지고,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보고 내가 몸소 느껴도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인도해 드릴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제가 삼재풀이를 했는데요 라고 해도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죠? 삼재풀이를 내가 삼재인 기간 동안 하신 분들. 네. 삼재라는 게 이민년, 해운년까지가 아니라 네. 신축년까지 네. 그 시기까지 한 거기 때문에 후삼재 정리 마무리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와야겠군요. 예,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울산 설매와 꽃무당 선생님과 함께 뱀띠무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